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계실까요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중국 산업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두산 핸더빌리티, 그리고 세 번째는 인성정보, 마지막 자이언트 스텝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이 중에서 리뷰를 좀 해볼 만한 종목들은 어떻게 되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우선 동국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동국 산업 같은 경우에는 냉연 강판을 가공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냉연 강판과 그다음에 자회사인 신한풍력발전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이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특히나 이 내년 특수강판 쪽은 자동차 산업의 좀 80%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과의 모멘텀, 그다음에 신재생 관련된 모멘텀 함께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원통형 배터리 채택을 좀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로 인해서 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도 충분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신재생 관련된 모멘텀에서는 풍력에 대한 부분들이 윈드타워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들도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이동평균선들의 수렴자리가 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. 제가 소개해드린 이후부터도 지속적으로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산 핸더빌리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플랜트 전문 기업이고 원자력,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두산 핸더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UAE 관련돼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이 이어졌을 때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도 있었는데요. 이번에 좀 정부에서 좀 발표가 됐죠. 총리실에서 발표가 된 부분에서 UAE 국부 펀드에 대해서 한국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. 실질적으로 MOU 체결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사업이 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서 충분히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박스권 하단에서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. 여기서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모멘텀을 좀 받고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을 해 보시면 좀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